はい、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わ、すごい。何キロ ?1 キロ。저희가 도쿄를 가는 비행기 타기 35분 전인데요. 숙소를 예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숙소를 예약하고 있어요. 원래 다른 일정들을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어그러져서 결국엔 이렇게 됐네요. 비행기 탑승 10분 전, 아직도 숙소가 결정이 안 돼서 서둘러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夜遅くてもここはチェックインできますって書いてあったので、はい、それが安心です。はい、お願いします。一旦今日だって、はい、ビエンギ入力10分じゃね、直接予約してみた。何十年ぶり？나도20年以上ぶり？나도한15년20년됐겠다。東京自体15年ぐらいぶりや。あんたは来たや。나는몇번왔었지。우리둘이같이온건처음。도쿄에도착했습니다。여기는하네다공항이고요。一旦パトロール。도착라운지가서목좀축이고그다음에숙소로이동합시다。시간은몇시까지래？지금야매돌을コロナでまだやめとんねこんな人もいる。다른데다하는데그지。まあいいや、はい、行こう。もう宿。그래。어차피오늘가는숙소가프리드링크래。ホテルって出てるんや。너무더운데めっちゃおかしいよな。완전열대야입니다。やっぱコンクリートが多いから熱が冷えへんのやと思う。ビルの熱が。도쿄에도착을해서숙소를걸어가는길에놀라운점하나。공원이하나도없고나무가거의없어요。だからめっちゃ暑い。그래서더운것같아。ていうかさ、からいきなり家に入らないかんっていうのしんどいよな。この道路からいきなり家。여기24시간カレーと우동이무제한이네요。내일아침에이거먹으면되겠다。음료수와커피도있네요。둘이서약 53,000 원에24시간カレーと우동포함이면밖에나가서외식안해도되잖아。책상있다。よかったよ。작업하기좋은책상이야。そんなに偉くなかったよ。전망。우리객실에서보이는전망빌딩이보이고요。오，めっちゃいいやん。그래？응。思ったより広い。있을거다있네。응。그러니까。비가너무많이오는데이거못걸어가겠는데불편하잖아이상황에걷는게괜찮아걸레그아저씨는아니그문제가아니잖아1ヶ月プランってありますか1ヶ月プラン이거먹고체크아웃때한번더먹을거지체크아웃도맛있니그렇지나 昼ご飯이
어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근처에서 1박 했고요. 다음 숙소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1박만 하고 아직 도쿄에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1박 1박씩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길면 3일에서 4일 정도 연박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도쿄 회사는 미키 고노아키 동창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친구가 한 이틀 정도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거기서 또 지낼지도 모르겠네요. 친구 이름도 똑같이 미키. 맞아, 話してないけど 彼女が 미용師였다 이야모토. 근데 話して もし切ってもらえそうやったら 髪切ってもらおうかなって思った. 너무 좋네. 일단은 시간을 좀 보내다가요.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 일본에 남아 있거나 계속 상의해서 그때 그때 번뜩임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빵 한 개만 산다고 하지 않았어? 카페에서 시간을 빵집. 보내고 점심도 해결하고 아니, 저는 편집도 하고 빵집 나는 편집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인이었게도 화장실이 공룡? 아, 소야. 근데 엄마는 뭐라 하나 소리잖아. 일단 방에는 옷장과 책상과 침대 이렇게만 있고요. 전망은 가베. 맞은편 건물 벽 뷰. 공용 화장실.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구나. 아, 이해하네. 아, 시원해. 1박이니까. 샤워실은 탈의실이 따로 있고요. 아주 좁지만 간단하게 샤워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쉐어하우스 때 봤니? 청바지 한 벌에 1,000원입니다. 진짜 싸다. 이것도 한 벌에 1,000원. 어때? 괜찮은데? 한국 식당이다. 떡볶이 가격이 생각보다 우와, 비싸네요. 그러네. 약 9,500원? 라볶이는 13,500원 정도? 그냥 비빔밥보다 떡볶이가 더 비싸네? 그러네. 수입 식료품점이구나. 수정과 100엔, 식혜 100엔, 신라면은 세금 포함 약 1,400원 정도. 불닭볶음면은 세금 포함하면 1,700원 정도네요. 콘칩, 양파링. 와, 한국어가 다 있어. 자갈치도 있네요. 뒤에 페리에 이거 한 캔이 약 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유통기한이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뭐 사 소리도 고민이 날이 어디 있어. 싸긴 진짜 싸고 한 박스를 사면은 약 9,800원 정도네. 도쿄에 오랜만에 와서 느끼는 거는 끄는 가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 다니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初めて食べるごぼうの天ぷら。はい。
오후쿠보, 싱오후쿠보, 한인타운입니다. 요즘에 한국 인기가 있으니까 일본 여자들이 한국 여행 대신 여기 뭐지? 신오쿠보 가는 사람이 많지. 한국인 환영합니다. 그러면 한국 급박 이끄라나? 어, 삼계탕 야스. 만 원도 안 하네요? 하다. 돌솥 비빔밥이 만 원도 안 하는데 김치찌개가 만 원이 넘어. 昔に比べてちょっと 何か分からん料理みたいな感じがなくなったかも。 옛날에는 순대 해도 순대가 뭐지 이런 느낌이었잖아. 소소 요리명이 신도してなかったから 한국 赤いものって感じ. 다다노 뭔가 순두부찌개と 김치찌개의 차이とか 이마와 分かるんじゃない? 민나 무세한이래. 한국 치킨 무세한 탄생. 야스 점심시간에만 아이코트 한국 곱창 순두부찌개 7,500원, 김치찌개 7,500원. 예, 싸다. 가격 괜찮다. 치즈김밥 맛있겠다. 아, 뭔가 見たことある 거. 뭔데 이거? 食べ歩き 그르메. 호떡とか 치즈 호떡. 겨울연가가 히트 쳤을 때도 일본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 한인타운을 찾진 않았어요. 当時はさ、だって日本人に来てもらうための店作りしてなかったやん。 한국人のための店やったやん。 뭔가 嬉しいな. 千秋だって 한국 行けへんから 大阪 鶴橋 行きたいよって言うとったんや。 鶴橋는 오사카에 있는 한인타운이고요. 여기 신오쿠보, 오쿠보는 도쿄에 있는 한인타운을 말합니다. 지명이에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신오쿠보역 한인타운 앞에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이 절정으로 많이 오던 시기의 명동 느낌도 나. 응, 손나빠니스. 어, 그때는 정말로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많은 시절이 있었잖아, 잠깐이지만. 뭔가 옛날의 하라주쿠みたい. 옛날에는 젊은 남자들이 하라주쿠에 있었다けど, 지금 거기에 오는 感じ? 시대가 변했구나. 이게 뭘까? 연예인 김밥?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국 좋아하는 것 같아. 미키는? 에? 미키? 미키 한국인이잖아.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한국인이지. 오늘 자, 세 번째 숙소. 오, 생각보다 広い. 입구 바로 옆에 화장실과 세면대, 샤워실이 있고요. 텔레비전도 있네? 안 보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도쿄에 살던 때의 방은 이런 느낌이었다. 広さ的にも. 간이 주방도 있구나. 살던 집은 이 사이즈였대요. 자는 건 위에서 자는 거지? 복층이네요. 이따! 이따! 진짜 힘이야. 에? 이이야! 楽しい! 이거 진짜 힘이야. 화장실 갈 때 괜찮겠지? 전혀 무섭지 않아. 이거라 이케샤가 있어. 진짜 이야. 1박에 얼마입니까? 4,800원. 리치가 すごいよな. 걸어 신오쿠보도 신주쿠도 行けるから. 오, 여기 봐. 이러이러 入っとる 필요한 파자마도 있어. 드라이기, 티슈, 수건, 슬리퍼. 숙소 들어왔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방음이 참 안 됩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주 뚜렷하게 들리는데요. 분명 제가 말하는 목소리도 옆으로 새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 숙소의 단점 또 하나. 방에서 와이파이가 너무 안 잡힙니다. 거의 안 되는 수준인데요. 無地ここにもある。私無地で昔さ働いとったん。20年ぐらい前やで。今思うと反省すべき点がいっぱいあって、当時の私にちょっと
엄마 짠도 싫어요 때 이따. 자, 옛날 미키에게 응. 영상 편지 시작. 東京に山から出てこん方がええでって言った旅行程度にしとけよって言った。あれ、저기서まだある。미키가여기서일을했었으면은우리가20년전에수출이당했을가능성도있어아2년もおらんでかな1年ぐらいかな오結構長かった오래이랬네まあ中は見やんでいいや오그당시보아가한류중심이었거든그래서내가일본사람들한테보아알아요라고물어봤는데아무도내발음을못알아듣는거야아보아보아보아라고했는데아무도몰라알고봤더니보아였어 이미묘하고애매한차이때문에아무도못알아들었었던게굉장히충격적이었거든보아랑보아그러니까뭐가다른지전혀그당시에는구별을못했거든말해봐보아랑보아뭐가다른지몰랐어그때는몰랐지보아랑보아어한국말로는보아일본말로는보아이거를못알아듣더라고요진짜못알아듣더라고요그때는한국에서일본으로넘어와서활동하는가수가그렇게많지않았어요아주대표적인가수가보아였습니다그래서제가선명하게기억을하고있어요초연필더전이야훨씬전이야 今日行くのは海鮮丼のお店です見える大きい白い看板に寿司って書いてあるやん看板에불이켜져있는걸로보아보아보아들어갈수있을것같네요나ちょっと待って並んどる気せん並んどるなやべえな美子ちゃんの大盛りと握りはい、ありがとう。うまそう。はい、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わ、すごい。何キロ ?1 キロ。1キロぐらいあるって聞いたけど、噂で。はい、どうぞ。人落ちる。ありがとう。はい。うわ、楽しもう。うん。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皆さん、これトロやん。トロ、トロ。아이거봐이거봐에심지어우리가먹은거이거아니야에우스야로ちょっと待って1月11日まで10日まで逆に800円やったんいやいやいや安すぎやんしょうがないやんな